안녕하세요, 후메쌤입니다. 오늘 밤 10시에 약속대로 힐링 중국어 영상을 제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희 컴퓨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작업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죄송하지만, 밤 10시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트로이 목마의 공격을 받았어요. 한달 전부터 저희 컴퓨터에 트로이 목마가 굉장히 자주 이제 막 공격을 했는데, 알약으로 치료하면서 꾸역꾸역 작업을 해오다가 어제부터는 아예 프로그램을 열기만 하면 1분도 안 돼서 싹다 꺼져버리고, 오늘 작업은 어떻게든 좀 마무리해보려고 프로그램을 열고 아까 그 잠깐 작업을 하고 꺼지면 또 다시 켜고 이렇게 1분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7시간, 8시간 걸리는 작업을 1분마다 계속 프로그램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저녁이 다 됐는데 아직 10분의 1도 지금 완성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그냥 펑크내렵니다. 밤 10시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뭐야? 약속도 안 지키는 무개념 채널이었어? 이러면서 구독 취소하기 있기 없기? 안 돼요. 내일에는 꼭 약속을 지킬게요. 내일 오전에 이제 수리해주신 AS 그 기사님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내일에는 컴퓨터를 잘 수리를 해서 제가 작업을 마치고 저녁에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신, 제가 노래 한곡 불러드릴게요. 이것도 괜찮죠? 괜찮죠? 그죠? 제가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자주 불렀던 동요 한 곡, 짧게, 아주 짧은 노래예요. 이펀치엔 동전 한입이라는 노래입니다. 박수! 시작. 我在马路边捡到1分钱, 把它交给警察叔叔手里边, 叔叔拿着钱对我把头点, 我高兴地说了声, 叔叔, 再见, 再见, 拜拜, 再见, 明天见, 내일 봬요.